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훈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the pig, 돼지가 자 come to 되었을까? to symbolize가 목적어네요. 자, symbolize는 상징 하게 되었을까? the act of saving money. 자, act는 행동인데 saving money 돈을 저축하는 이겠죠. 자, 그다음 the answer 답이란 것은 땡땡 동격이죠. 자, by coincidence는 우연히 이다. 자, during은 전치사고 while은 접속사죠. 뒤에 단어 세 개 나오니까 during 동안으로 쓰면 됩니다. 구로 자면 자, middle age는 무슨 시기냐면은 중세. 자, 중세 시기 동안 자, mind matter에서 mind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분사로 채광된 채가 이 채가 짠 채광이 이 채 찾았죠. 채광되어지. 그래서 PP로 써야 돼요. 자, 마인이 명사로 지뢰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광산이란 뜻이 있어요. 마이너가 광부고. 그럼 채광되어진 자 메탈 금속. 자, 금속이 scarce 드문 드물었고. 자, expensive 비쌌고. 자, thus는 그러므로. 자, rarely 또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자, 이 manufacturer는 제조업. 자, 제조업인데 자, household는 가전 도구. 가전 도구 도후 이상하네요. 가정.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에. 자, more abundant는 더 풍부하고 자, 경제적인. 자, 그것은 자, throughout the western Europe까지 보시면은 자, abundant도 형용사고 economical도 형용사인데 주어가 어디 갔느냐? 뭐 띵 생략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경제적이었고 더 풍부했던 것은 자, throughout은 전체 지역. 자, 서쪽 유럽에 자, was a type of dance orange clay.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띵을 생략했다고 보지 말고 아예 도치 구조로 볼게요. 자, was가 지금 동사로 썼고 a type of dance orange clay 주어라고 볼게요. 얘가 주어라고 봐주시고 왜 여기를 단수 쓰냐? 클레이가 여기서는 하나니까 단수로 취급했고 왜 이렇게 도치를 썼느냐? 뭐 이게 장소의 부사 도치도 아닌데 강조구조예요. 자, 강조구조로서 이 클레이 소재를 도입할 때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작가가. 자, 오렌지 클레이라는 게 가장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보시면 더 풍부하고 경제적인 것은 지금 주어로 쓸 수 있는 요소가 없죠. 없으니까 그냥 도치를 시켰구나. 그리고 was 나왔다는 거 이어법 주의하시면 됩니다. 서쪽 유럽 전체에서 was 뭐예요? dance는 뭐 빡빡하고 밀집된. 원래 밀집된 뜻이요. 밀집되어진. 자, 오렌지 크레이는 진흙이죠. 진흙인데 자, known as 수고적으로 쓰이죠. 뭐뭐로서 알려진 해석상으로도 수동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pig이라고 알려진. 자, it was used에서 it은 자, pig이라고 들어가면 됩니다. pig는 사용되어졌다. 자, 이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니까 making을 동명사로 바꿨어요. 자, 만드는데 dishes, 접시들과 컵들과 pot, 단지들과 jar, 항아리들. 자, 그리고 earthenwares. earthen이 earth가 흙이죠, 지구. earthenwares은 도기, 도자기 같은 아이템들을. 자, 아이템들은 were rippled에서 수동으로 pp로 썼고요. 자, rippled의 뜻은 언급되었다. 언급되었는데 자, 진흙의 이름을 따서 as는 또 로서죠. 피기로서. 자, 이 만드는 소재의 이름을 따서 이런 거를 전체 피기라고 불렀는가 봐요. 자, 푸르거는 검소한. 자, 사람들은 자, 된 그때. 자, as now 또 삽입절. as의 뜻은 지금처럼. 자, 이 사람들은 검소한 사람들은 saved cash였어요. 그러면 저축했어. 현금을. 자, in kitchen pots에. 그럼 부엌의 단지들이나 항아리들에. 그래서 piggy jar, piggy jar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was not yet shaped. 자, 아직 모양이 yet은 여기서 아직이라는 뜻이요. 아직 형성되다. 자, 형성되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unlike와 like가 있는데 unlike는 품사가 형용사고 like는 preposition 전치사예요. 그래서 like 들어간 게 맞습니다. 뒤에 그냥 명사가 있기 때문에. 자, like는 위치가 보통 어디에 가냐면은 비동사 같은 문장 뒤에 가요. A, N, B, R, unlike 구조로
이형식 구조죠. 주어 동사 주격 보호에서 주어 두 개를 수식하는 구조로 굉장히 잘 쓰여요.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자, the name. 자, 이름은 그 이름은 persisted 지속되었다. the name이 받아주는 건 아까 나왔던 피기절이라는 이름이 persisted 지속되었는데 자, as the clay was forgotten. 자, 그래서 as의 뜻은 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했을 때라고 보는 게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he clay가 말하는 것은 자, 피기 단어를 말해요. 자, 피기라는 이름의 진흙이란 단어는 was forgotten 수동으로 썼죠. 잊어버려지고 자, 피기 자리라는 대표적인 의미가 피기가 지금 뭐예요? 키친웨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엌의 그릇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바인은 되어서의 뜻이요. 자, 18th century, 18세기에 대해서 영국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8세기가 되어서 미래 전체에서 바이 쓰셔야 돼요. 언틸 아니에요. 자, 영국에서 자, 피기잘, 이 피기잘 요거죠. 자, 요거는 자, had become 자, 되었는데 피그잘로서 자, 이름이 피기에서 A로 바뀌었다는 느낌이었죠. 혹은 피그뱅크로서 바뀌게 되었어. 자, had become에서는 결과, 대과거의 결과형포, 결국 바뀌었다는 느낌이에요. 자, 퍼틀스는 파트가 우리가 단지였죠. 퍼틀스는 도기공, 도기를 만드는 사람. 도기공. 도자기 공에 가라고 좀 풀어쓰겠습니다. 자, 얘는 simply가 부사로 썼고요. 단순히 cast. cast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조. 자, 주조하다는 말은 만들다, make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법을 발현시키다 할 때도 cast 쓰고, 뭐 주문을 외우다도 cast, 혹은 뭐 철을 녹여서 만들다도 cast라는 걸 써요. 그래서 the bank 내에서 명사로 저금통을 말해요. 자, 저금통 만드는 the shape of is common 흔한 자, 흔한이 아니고 흔한이죠. 흔한 자, 일상의 이름이 되게 되었다. 이 뱅크를 결국에 단순히 얘들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소재는 쉽고 우리 소재에 대해서는 알파고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돼지 저금통의 유래